10년 돼도 안 오고 10년 그냥 기사도 안 지냈어. 온다. 역사 속에 묻힌 기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. 우리는 그들을 시민 발굴단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. 아, 이게 또 뭐 있다. 유품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을까? 어떻게 살아왔을까? 이 유해를 발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유해와 관련된 잊혀진 기억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. 국가가 은폐한 진실을 찾아 나선 시민 발굴단의 기록.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요? 미군과 한국군이 우리 편을 죽였다?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. 파출소에서 끌어다가 이곳에다 넣고 총살시킨 그 현장입니다. 난 아버지 혼자서 살았 거예요. 아버지가 있었으면. 제주 4.3 사건, 5.18 민주화운동,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. 네가 패밀리 이름을 지어줘봐. 삼돌이? 왜냐면 3명이 나왔기 때문에. 삼돌이 가족.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이고 명명한다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이름이 붙여야지 기억될 수 있거든요. 70년 전 잃어버린 시간에 보내는 위로와 추모. 조각난 기억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.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? 206 사라지지 않는 6월 21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